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잠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지금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196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3년도 STCW 협약이 발효됨으로 해서 상선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게 되어서 상선선원들에 대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선선원과 상선선원의 교육훈련을 1998년도에 두 기관을 합쳐서 오늘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수원을 한번 둘러보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수원은 1965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 1983년도에 해기연수원이 설립이 되고, 그래서 1998년도에 어업훈련소와 해기연수원이 합쳐져서 오늘의 해양수산연수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65년도 이와 같은 선박 실습선 건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영부인이신 육영수 여사께서도 참석하신 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참치 선망어선의 어법과 어구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교육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먼저 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망을 해서 마지막에 어획물을 수납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모델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어선 모형은 참치 선망어선, 그 다음에 꽁치 봉수망어선, 자, 그리고 저임망어선, 그리고 오징어 체납기어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어구어법의 모형은 저층 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투망을 하고, 다음에 전개판을 투입하고, 이제 거물을 끓고, 다시 이제 거물을 양망해서 마지막에 전개판을 올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의 해양수산연수원의 모습입니다. 2019년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본기관을 방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APEC 센 프로젝트를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강의실은 GMDSS 시뮬레이터실입니다. 그러니까 GMDSS라는 것은 세계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로서 위성을 이용한 통신을 이루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연수원에서는 이와 같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 장비가 있고, 또 실제로 실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그런 실 장비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또한 실습선을 보유해서 실습선에서 승선해서 실제로 훈련을 하는 그렇게 세 단계 방식의 훈련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이 보시는 이 실습 장비는 레이더 그리고 어선 조업 시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우리가 어선의 브릿지, 즉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선박에서 아주 중요한 항해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항해 장비를 처음으로 우리가 해기사로서, 항해사로서 선박에 승무하게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지 이 시뮬레이터 장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쪽에 보이는 저 어선은 지금 선망어선이 그렇죠. 저와 같은 어선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기를 어떤 식으로 잡느냐, 실제로 어떻게 조종해서 고기를 잡느냐 하는 어법 시뮬레이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가 지금 구현할 수 있는 어법 실습은 선망, 트롤, 연성, 체납기 이와 같은 장비들을 어법을 실제로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레이더가 설치된 어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어선 항해사는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선이 제한됩니다. 즉 선박의 어선에 승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비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연중 지금 교육생들이 이 장비를 이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습실은 어업 실습실이 되겠습니다. 어업 실습실의 실습 내용을 살펴보면 이처럼 어획물 처리 실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좀 오징어 같은 것을 냉동팬에 담는 실습이라든지, 다음에 참치 연성 등에서 우리가 어획한 참치를 어떤 식으로 토막을 내고, 다음에 머리를 자르고 피아노선을 집어넣고 하는 실습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선박에서 사용되는 어구 중에 거물 어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물 어구가 사용 중에 일부 파손되거나 이제 또는 일부가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이제 거물을 이제 수리하고 거물을 집는 그런 실습을 하는 그런 실습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 어구 재료를 지금 소개하기도 하고 이처럼 이 로프를 끊어졌다. 끊어진 로프를 연결하는 로프 잇기, 즉 영어로는 스플라이싱이죠. 그렇죠? 스플라이싱하는 또 스플라이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쇼트 스플라이싱, 롱 스플라이싱, 아이 스플라이싱 이런 방법들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로프를 취급하는 그와 같은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오징어 체납기에 쓰이는 낚시 어구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롱라인에 연성에 쓰이는 여러 가지 어구의 부속구 머리줄, 아리줄, 부속구 이런 등등도 살펴볼 수 있고 낚시의 종류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일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어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한다 하는 것들이 이 연수원에 한 세 군데 이와 같은 것이 나누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쪽은 전부 어구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액침 표본은 한국의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어류 표본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어선에 승선해서 일을 하게 될 때 이 고기가 고기의 이름이 뭐고 어떻게 이걸 생태가 어떻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액침 표본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참치를 지금 이런 식으로 꼬리를 자른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끝에서 도막지느러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꼬리를 절단한다. 이와 같이 아가미를 절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아노선을 넣어서 앞에 즉살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형을 통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요 업법 모델은 모형은 유자망업이 되겠습니다. 자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고기가 그물코에 얽혀서 고기가 그물코에 걸려서 잡는 업법이 자망업법인데 앞에 U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주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 자망 그물을 가만히 고정시켜 놓지 않고 흘러가는 쪽으로 물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게 해서 잡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따라서 그물은 이렇게 수직으로 잘 펼쳐져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근해에 있는 이게 지금 자망어선의 지금 저 대표적인 모형이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저 펼쳐 쪽에 자, 저 투망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쭉 펼쳐놓고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한 다음에 이제 그물이 밑으로 좀 깔아앉는다. 우리가 부표라든지 저런 것들이 좀 깔아앉으면 고기가 많이 걸렸다는 뜻이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양망을 해서 마지막에 육상에 들어와서 부두에 붙어서 그물을 이렇게 틀어서 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업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자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업법은 우리가 통발업법이다. 자, 통발업법이니까 함정어구의 일종입니다. 함정어구의 일종이다. 자, 이제 그러면은 뭔가를 우리가 그 통발 안으로 어족을 유인을 해야 됩니다. 뭐 먹이를 가지고 유인하든지 숨을 장소를 제공해서 유인하든지 이제 그런 식이 우리가 통발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통발은 지금 현재 자 이처럼 자 장어 통발하고 저쪽 끝에는 꽃게 통발 두 가지 통발의 모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장에 도착하면 통발을 이제 바다에 투입하게 되죠. 지금 이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는 통발은 우리가 연성식 통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킹크랩이라든지 이런 대양에서 뭐 큰 고기를 상대로 하는 그런 통발은 이렇게 연성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통발 하나가 따로따로 이렇게 투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획 대상 생물이 크기가 작은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와 같이 연성식 통발을 놓게 됩니다. 자, 통발을 했다가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한 다음에 다시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어획을 어로를 끝내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통발 어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업들은 이 어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뒤쪽에 어구 자체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구를 많이 싣게 되면 특히 이제 날씨가 나빠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 배가 바람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뭐 뒤집혀질 막 그런 우려도 있는 어법이 이 통발 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어법은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뭐 전 대양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참치 연성어업이다 해서 뭐 롱라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긴 이게 머리줄을 가지고 자, 거기다가 아랫줄을 달고 또 아랫줄 안에 아래에 미끼를 달아서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해서 이제 이 참치가 이 미끼를 물게 되면 다시 이제 걷어 올려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 참치 연성입니다. 자, 지금 이 뭐 어구의 길이 자체가, 머리줄 길이 자체가 길게 놓는 경우에는 한 번에 쭉 일직선으로 놓는 그런 경우에는 한 180km까지 놓게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또 새롭게 나온 또 규모가 좀 작은 연성 같은 경우에는 큰 드럼에다가 그냥 줄을 감아서 이제 감아서 하는 이제 그와 같이 하는 업법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배들은 이와 같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앞쪽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뒤쪽에서는 투성을 하고, 자 이런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업법은 쌍끌이 기선 저인망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페어 받침 줄 올려라 이렇게 이제 영어를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이제 그물을 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척이 한 틀의 그물을 끌고 간다 이런 것이 쌍끌이 기선저임망이 되겠습니다. 자, 기선저임망이기 때문에 끌 그물 중에서도 이 뒤쪽에 저와 같이 전개판이 없는 그와 같은 어법이 기선저임망인데 두 척이 한 우를 끈다 해서 쌍끌이 기선저임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정 범위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조합할 수 있는 막 그런 것이 이 쌍끌이 기선저임망인데 트롤과 달리 상당히 저 바닥이 좀 평평하고 그런 곳에서 이 어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단독으로 조업할 수 있는 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물의 전개를 오타보드, 전개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좀 바닥에 뭐 기복이 있거나 좀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트롤업은 가능하다. 자, 그러나 쌍끌이 기선 저임망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 어법은 우리가 기선 권연망 어법이라고 하는데 오해 대상 어종은 주로 멸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어법은 아주 그물 크기가 대단히 큽니다. 아주 큰 우리가 수비가 있고 다음에 오비가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이런 자루 그물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멸치나 이런 것이 아주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수비의 그물 코어 자체는 큰 부분은 한 3.6m가 됩니다. 자, 그래도 이 멸치 어군이 이제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이제 구집이 되어서 어획이 되는 막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이 어법은 그물을 끄는 배가 두 척이 있고 자, 그리고 어군을 탐지하는 어탐선이 한 척이 있고 또 거기에 가공선 겸 운반선이 두 척이 있는 그렇게 해서 다섯 척이 우리가 조업 단위를 구성해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기선 권해망 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법은 외끌이 기선 저임망 어법인데 한 척의 어선으로 이 그물을 일정 범위를 둘러싸서 그것을 조아서 오획을 하는 그런 어법이 되겠습니다. 말은 저임망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둘러싸서 당기는 인기망 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두 척이 하는 그거는 끌 그물에 기선 저임망이 쌍끌이 기선 저임망이 있고 하나로 하는 외끌이 기선 저임망은 어법적으로는 인기망 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데니시 쉐인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어법이 되겠습니다. 이 어법은 체납기 어법입니다. 체납기 어법의 대상은 주로 오징어, 뭐 갈치, 보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주로 어획 대상이 되는데 전 세계적인 것으로 보면 오징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어법은 이런 식으로 밤에 저 같이 집어등을 켜서 이제 불빛을 가지고 고기를 오징어를 유인해서 이제 선준악으로 오징어를 잡아 올리는 이제 그런 어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어법은 이렇게 이와처럼 큰 우리가 물 돛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장에 도착하면 일단 물 돛을 내려가서 집어든 어군과 선박이 떨어지지 않도록 즉 선박의 표류 속도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물 돛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 돛은 이제 투입하고 이제 고기를 저와 같이 해서 이제 일정 시간 집어가 되면은 이제 어획을 시작하게 되죠. 하게 돼서 또 날이 밝으면 이제 집어등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군이 흩어지거나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조업을 끝내고 낚시나 물돛을 다 철거하게 되는 그러한 어법이 이 어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어법은 안강망 어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스톤헤드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강한 조류를 이용한 어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강한 조류가 있는 서해안이나 남해 서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법은 우리가 큰 어구를 고정하는 이런 닻이 있습니다. 그렇죠? 닻이 있고 이 닻을 어장에 도착하면은 닻을 투입해서 이렇게 어구를 펼치게 되죠. 자,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때는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조류는 하루에 방향을 두 번 바뀐다 그렇죠. 조류가 밖에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또 이쪽으로 고기가 들어가게 되는 자, 이렇게 해서 조류를 이용해서 잡는 어법이 이와 같은 안강망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법은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조석 간만이 차가 심한 곳에서 일정한 속력 이상의 조류가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어법도 우리 서해안에 상당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법이 됩니다. 그럼 일정한 그물을 투입했다가 일정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끝에 이제 끝을 올려서 이제 고기를 풀고 성능이 좋으면 다시 그물 자루를 기워서 다시 이제 투입해서 이제 어획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획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장소를 또 옮기게 되죠. 옮겨야 된다. 이 어법의 특징 중 하나가 큰 우리가 이제 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구를 고정하는 닻입니다. 자, 저런 것 때문에 혹시 선박이 한쪽으로 이렇게 횡경사한다든지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복에 대한 사고에 대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습실은 용접 실습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박에서 갑자기 자체 뭔가 균열이 갔다거나 또는 뭔가 잘라내야 된다, 이어 붙여야 된다 이럴 경우에 용접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주로 실습하는 곳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론 기계 공작 등도 여기서 실습을 합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이건 아시죠? 용접 마스크죠. 이런 식으로 써서 용접 마스크.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용접할 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철편을 이제 자르고 또 이렇게 붙이고 하는 이런 이름을 다 적어놨네. 그렇죠? 이름을 적어놔가지고 얼마 정도 잘 실습을 했는지 여기서 평가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지금 우리가 산소 용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이쪽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런 쪽에는 우리가 전기 용접이 되겠습니다. 전기 용접. 그러면 1인당 한 사람씩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자, 실습장이 1인당 이제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되는 것이 전기 용접 장소가 몇 군데 있고, 그렇죠. 다음에 이런 쪽은 전기 가스 용접이 되겠습니다. 전기 가스 용접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전기 가스 용접의 실습을 1인당 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 전기 알곤 용접인데 마찬가지로 네, 자, 이런 식으로 전기 알곤 용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용접을 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실습을 해서 나중에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게 되죠. 어떻게 잘 용접했다 안 했다, 앞으로 고쳐야 될 점이 뭐다 이런 식으로 용접에 대한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용접을 자, 누구가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이 실습장은 주기관 실습장이 되겠습니다. 동력 어선에서는 우리가 뭐 주기도 있을 수 있고 발전기 등 보조기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UNDP 시절에서 받은 아주 오래된 낡은 뭐 그런 저 주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관은 이게 965마력의 엔진이 되겠습니다. STX 기증했습니다. 기증해서 받아서 지금 이제 교육하고 있는 이런 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엔진은 465마력의 엔진이 되겠습니다. 대우중공업에서 지금 만들어서 기증한 그런 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어떤 축계 엔진을 통해서 이게 축계까지 가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고 한데 열 교환기가 되겠죠. 이런 엔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선 우리가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제 가바나 조속기, 다음에 동력 조타 장치 이런 것들도 여기서 기관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당되는 부품들입니다. 그렇죠? 실린더라든지 그런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이 실습장은 심폐소생술 실습장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마네킹을 두고 우리가 심폐소생술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한 30회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제 위치에 이걸 손의 위치를 두는가 또는 깊이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마네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박에서 혹시나 이와 같은 긴급하게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충분하게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실습장은 응급처치 실습실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송할 수 있는지, 또는 부목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실습하는 것이 이 응급처치 실습실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장비들은 구명 뗏목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에도 아주 크게 되면 구명정을 실어야 되고, 규모가 조금 작으면 구명정 대신에 이와 같은 구명 뗏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구명 뗏목은 모두 팽창식 구명 뗏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풀어서 줄을 당기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이것이 고무가 팽창되어서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직접 이것을 이제 팽창시킬 수 없게 될 경우는 선박이 물에 침몰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것이 팽창되어서 다시 떠오르게 되는 이런 것이 구명 뗏목이 되겠습니다. 어선 중에서도 규모가 큰 원양 어선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구명 설비 중에서 구명 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들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은 중력식 이제 진수 장치를 통해서 하게 되는 밀폐형 구명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 시설과 장비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골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가 야외 해상 생존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야외 풀장을 통해서 구명정이라든지 구명 뗏목, 다음에 자유 낙하형 구명정 등을 실습할 수 있는 그러한 야외 해상 생존 훈련 실습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둘러본 이 해양수산연수원은 주로 상선과 어선에 승선 근무하는 선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위주로 기타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교육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고, 또한 필요한 상선선언과 어선선언의 양성을 그 필요의 맞춤형을 맞춤에 따라서 거기에 양성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회기사의 국가 시험을 위탁받아서 집행하는 그러한 준정부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연수원에 간략하게 한번 견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